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35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오전 11시 2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덕전자 제가 어제 좀 방송을 드렸었죠. 방송을 드렸었는데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댓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할 말도 많고, 사실 뭐 저희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막 아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심택이 대덕전자보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인데 시총은 약 7천억으로 거의 비슷함. 대덕전자가 미래를 위해 증설을 했다 해도 심택보다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심택이 아닌 대덕전자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심택이 아닌 똑같이 이제 메모리 관련 반도체 PCB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업체는 똑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일단 한번 볼게요. 시장 점유율을 제일 제가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B 회사의 매출 현황을 좀 보면은 대덕전자가 일단은 이제 뭐 심택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사실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크게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에 더 크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제 매출 현황을 보면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물론 매출액이 점점 오르긴 했지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크게 성장한 매출이 이제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여기 다 이제 PCB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적전자는 심택이는 이외의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덕전자도 발전을 점점 해왔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거의 두배 가까운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것에 저는 좀 크게 의의를 두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덕에서 2020년 그 5월 달에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이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대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덕전자로 좀 그냥 보실게요.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발전 가능성에 저는 의의를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택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매출액이 뭐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뭐두 배가량 뛰었다 하면은 이제 심택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지속 발전 가능성, 물론 2020년 때 4분기 때 매출이 좀 저조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증설 투자나 요런 쪽에 어쨌든 간에 조금 그런 투자가 쏠리다 보니까 좀 어쨌든 매출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떨어졌던 것 같고, 4분기가 또 매출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비수기라고 또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대덕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AP 투자 연구소 유튜브에서 CIS를 5천원대 매집하기 크게 이익본 사람입니다. 제 대덕전자 50% 14,200원에 매집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저도 똑같은 방송 계속 드리지만은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방송을 해드리는 것도 뭐 사실 이제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뭐 이런 방송이 뭐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인데, 하루 딱안 올리면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똑같은 종목을 방송 드리는 이유도 약간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D는 제가 한번 위에 이제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ICD 추가로 만약에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제가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재민님 매일 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월 전부터 항상 업로드 될 때마다 4시 반, 5시 사이에 매일 듣습니다. 저 또한 투자를 하였고 매일매일 할 말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메모리 실적 대비 저평가 중장기 주식 반드시 오를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대덕전자 심택, 이 추천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대덕전자가 저는 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증설을 어쨌든 했는데, 미래를 위해 증설을 했다 해도 했는데, 일단 대덕하고 심택이 그 메모리 그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증설 투자는 FCBGA라는 이제 투자예요. 그게 이제 비메모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저희가 세계 점유율 시장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메모리가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수주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대덕전자가 더 훨씬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 대덕전자가 심택보다는 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고 대덕전자 꾸준히 올려주시는 유일한 방송이네요. 꾸준히 조금씩 매수 중인데 꼭 상승하여 모두 윈윈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대덕전자가 오늘도 그 14,2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좀그 괜찮은 징조라고 보고 사실 한 10%까지 갔다가 한번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보통 요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뭐 15%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마감하고 요런 게 요런 차트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세력들이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런 테스트를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보시면은 전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오르기 전에 요런 현상이 항상 한 번씩 있어요. 오르기 전에 보시면 요런 부분도 요런 부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요런 부분도 13%까지 올랐다가 요거는 아니네요. 요거는 뭐 갭차가 크게 없고 요런 부분이죠. 14%까지 올랐다가 3% 마감하고 요런 부분이 약간 테스트 해보는 약간 시계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랐다, 오늘 좀 크게 올랐다가 빠졌으면은, 좀 증조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대석전자는 어쨌든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딱,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좀 아직까지도, 어쨌든 간에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차익 매물 실현을 해주고 한번 슈팅을 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 제가 항상 대덕전자는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면 저는 일단 전고점은 충분히, 일단은 17,000원, 17,500원 뚫으면 더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도달했을 때 제가 방송을 계속 드리겠지만, 올랐을 때 어쨌든 간에,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차익 실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해서 대덕전자를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뭐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요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 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